이렇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야외 가면은 고기를 보관하게 하니까 덩어리를 가져갔어요. 덩어리를 가져가서 구워 먹다 보니까 고기 냄새를 제거하는 게 없어서 술을 이용했는데 그게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고기 맛은 부위에 따라 천차만별. 사장님이 선택한 부위는 바로 돼지 목살이라는데 기름이 없어서 담백하잖아요. 그리고 식감도 더 퍽퍽할 수도 있지만 저희 요리법에서는 퍽퍽한 걸 감안해서 담백하게 더 나오거든요. 자자, 목살을 맛있게 요리하는 사장님의 비법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시선 집중! 먼저 목살을 한약재와 마늘, 생강과 볶밥, 고기 누리내를 잡은 뒤 토마토, 호박, 가지 등 다진 채소를 한입 크기로 썰어 목살 위로 차곡차곡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채소는 요리하기 직전에 바로바로 썰어야 한다는 점. 미리 썰어야 되나요? 야채가 다 말라 보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바로 썰어요. 이렇게 수분을 가득 머금은 채소는 목살과 함께 어우러져 고기 맛을 한층 더 부드럽게 한다고. 또 센 불에 재빨리 익힌 목살은 육즙이 살아있어 일반 프라이팬에 구웠을 때보다 훨씬 촉촉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가열하면 채소에서도 물이 나오니까 맛있겠네요. 물이지 물. 고기와 채소가 다 익었다면 이제 맛있게 먹을 차례. 양파 한 개 올리고, 케일 한 개 올리고, 고기를 한 개 넣고. 산업이네요. 양파 한 개 올리고.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 목살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영양 만점 음식. 목살을 구워 먹는 거 말고는 이렇게 먹는 거 최소. 불타는 목살을 제 목에다가 넣어볼게요. 아, 기대돼요. 아이고, 아이고. 가만 불에 한꺼번에 야채를 익히니까 야채가 더 신선하고 고기도 더 부드럽게 익어서 목에 잘 넘어가네요. 이제 여러 가지 야채랑 먹으니까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애들한테도 지금 막 이렇게 고구마나 이렇게 김치랑 해서 싸서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식감이 좋고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모, 만두 전골 하나 해주세요. 화끈한 돼지 목살만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 만두예요? 왕만두네요. 뜨끈한 만두 전골로 속을 든든하게 채울 차례. 야, 이보다 더 화끈할 순 없다. 얼큰한 국물에 풍덩 빠진 만두의 뜨거운 외출. 오고 가는 만두 접시에 서로의 정도 피어나고. 한 접시에 하지만 만두 하나리면 허기 걱정은 뚝! 추위야 물 넣거라! 야채와 뚝이는데? 와, 찡이는데요. 찡이는데. 일단은 고기도 틀리고 만두 피만 봐도 아시잖아요. 지금 피가 예, 피가 이래 얇아가 틀려요. 진짜. 얇은 만두 피의 비밀은 바로 사장님의 남다른 반죽법에 있다는데 밀가루에 참기름, 달걀을 넣은 뒤엔 익반죽을 하는 것이 포인트. 익반죽이 더 찰지구나. 아니면 이게 탄성이랄까 탄력성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아무리 얇게 밀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만두피로 탄생하는데 늘어날 뿐이지 찢어지진 않아요. 이게 미치겠어요. 밀가루 물 한 컵. 얇은 피로 만두 소를 꽉꽉 채워 만든 만두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 이제 양파, 호박, 가지 등 가진 채소를 담은 냄비에 육수와 양념장,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를 넣고 달걀 하나 넣고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푸짐하고 얼큰한 겨울철 별미 만두 전골! 반죽부터 빚어내기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길이 닿아있는 만두. 아, 고기를 찍어야지.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만두는 아주 중요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귀한 음식이었다는데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손만두 같은 느낌 들어서 다시 와서 또 먹고 싶어요. 그 맛이에요.